오늘은 2016 앱쇼 코리아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서비스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유용한 앱을 만나보겠습니다. 기업용 차량 운행 기록 솔루션 카텍스를 서비스 중인 제이코프의 윤영준 과장, 무료 홍보 앱 홍보 지존을 서비스 중인 시전소프트의 홍준기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제이코프가 서비스 중인 카텍스, 어떤 서비스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저희 카텍스는 카와 텍스의 합성으로 올해 8월에 출시된 위치정보 기반의 차량 운행 일지 기업형 서비스입니다. 스마트폰의 GPS 센서와 데이터베이스 처리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차량의 주행 내 기록과 유류비용 환상 관리가 가능하게끔 하였습니다. 기존의 업계 솔루션들은 별도로 위치 추적 장치를 차에 부착해야만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았지만 카텍스는 스마트폰 기반이어서 앱만으로도 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별도의 위치 추적 장치 없이도 운행 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이 돋보인데요. 주요 기능들,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좀 소개해 주시죠. 카텍스는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를 위한 운행 기록부 작성을 기본으로 한 대의 차량을 여러 사람이 운전자가 복합 운행하는 다중 차량 기록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실제 주행 거리에 근거한 유료 비용 청산을 돕고 외근 활동 및 차량 관제, 그리고 운전자 친화적인 자동 실행, 주행 목적의 자동 감지, 그리고 앱 실행 상태를 음성과 메시지 등으로 알려주는 알림 기능 등 8천여 개 이상의 기업 고객 수요에 대응하며 누적된 기능과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위치 좌표와 운행 내역은 암호 처리, SSL 보안 인증 방식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고 다양한 서비스 제휴와 사용자 만족도를 향상을 위해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카텍스를 사용하면 유류 비용 절감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존의 유사 서비스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저희 서비스가 직관적인 유저 인터페이스와 안드로이드, iOS, 웹 기반한 이런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고요. 무수히 많은 환경에 있는 사용자들과 직접 소통을 하면서 다져진 사용자 친화적인 알고리즘이 저희 서비스의 실질적인 주요 그리고 진정한 매력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용자 친화적인 기능이 앱에 많이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시전소프트의 홍보 지존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글플레이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서비스인지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홍보 지존은 모바일을 통해서 누구나 쉽고 빠르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지난 2년간 이제 전단 지존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했는데 전단지에 대한 이제 편견들이 좀 있으시다 보니까 홍보에 대한 좀 부분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 그 앱쇼 코리아를 기점으로 이름을 홍보 지존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홍보를 하고 싶어도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소상공인들에게 유용한 앱일 것 같은데요. 주요 기능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주요 기능은 저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프라인에서 홍보를 무료로 하실 수 있도록 무료 인쇄 서비스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에서도 무료로 홍보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배포 서비스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배포 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검색이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최적화를 시켜서 누구나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시스템이고, 무료 인쇄 서비스의 경우에는 오프라인에서 500장 단위로 명함의 형태로 홍보물을 저희가 직접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무료로 실물 전단지를 인쇄해 준다고 하니까 활용도가 더욱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현재 성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예, 무료 인쇄 서비스의 경우 저희가 올 초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한 1,500건의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월간 단위로 한 15만 부 정도 배포를 할 수 있는 매체로 지금 성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0월 달에 이제 중국 쪽에서도 서비스를 런칭을 해서 중국에서도 무료 인쇄 서비스를 지금 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두 기업 모두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앱으로 보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 각각 한 말씀씩 해주시죠. 2017년도부터 업무용 승용차 관련 세법 시행이 개인사업자로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경기 불황에 저희 카텍스 서비스가 이런 많은 기업 그리고 개인사업자분들의 이런 해법에 현명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힘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되면 저희가 이제 3년 차를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홍보 진원으로 이제 변경을 한 만큼 보다 많은 사용자들이 누구나 쉽게 빠르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으로 좀 자리를 확실하게 잡고 싶은 바람입니다. 네, 앱쇼 코리아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서비스가 알려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